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왼팔이 아프다. 왼쪽 손에 감각이 없다. 왼팔이 잘려나간 것인가? 아니면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? 내 이름은 와크스. 오늘 왼쪽 팔에 화이자 2차를 맞고 왔다. 부작용 시기 왔네. 와, 와크스 한쪽 팔이 괜찮다. 네가 멋진 투수가 된다면 이 밀짚 모자를 10만원 이상의 도네이션과 함께 돌려주라. 넌 멋진 투수가 될 수 있어. 뭐지, 코큰스인가? 내가 지금 뭘로 잡고 있는지 남자들만 알 수 있을 것이다. 버근스구나. 사왕들의 근황이 궁금하군. 뭐든지 쳐부수려고 했던 빅녀, 누굴 지칭했는지 알려주지 않겠다. 그리고 세계 최강의 남자라 불리는 그 사나이 머이동. 사왕이란 놈이 다른 만화 칼을 훔쳐오네. 역시 해적질 하던 놈이야. 죽은 애가 가져온 건데? 이 주인 없어. 하지 마세요! 하지 마세요! 하지 말라고! 너희들 날 무시하지 마라. 오늘 화이자 맞자마자 이 분장을 위해서 화이자 맞고 나서 계속 뭐냐? 이 분장 도구들 사고 준비하고 사람 부르고 그랬어. 문제는 너무 열심히 준비한 나머지 그 외의 콘텐츠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. 무슨 콘텐츠 하지? 맞아, 주변 스트리머들한테 전화 하나 돌려보자. 스트리머 와크스! 빨리! 빨리! 울지 마라 워피. 이 밀짚 모자를 가져가서 현금 100만원과 함께 돌려주라. 워피? 씨발. 여보세요? 내 이름은 와크스. 저 원피스 안 봐서 몰라요. 시대에 뒤떨어진 녀석이구나. 넌 원피스... 프랑키 닮았어. 네? 넌 프랑키 닮았어. 프랑키 소세지 아니에요? 멍청한 년. 너 빅맘 닮았어. 빅맘은 아는데? 그 예은이 언니 아니 그 어? 아 그게 아니라 넌 뒤졌다 내 이름은 와크스. 오늘 화이자 2차를 맞고 이 백신을 끝내러 왔다. 내가 버추얼 보는 거 아니지? 한번 해볼 텐가? 이게 진짜 네 얼굴이지? 네 목숨은 새로운 시대에 두고 올 거다. 코가 왜? 내 코다. 야, 근데 그건 기멸의 칼날 검 아니냐? 너무 너무 잘 어울립니다, 대표님. 좋아. 여보세요? 뭐 하고 계신가요? 저 누구인데? 저 오늘 화이자 2차 맞고 왔습니다. 예. 검은 수염. 아니 뭔 개소리야 이씨. 심각하게 생겼군. 아, 사는데 지랄이야. 빨리 내 샹크스 분장에 대해서 칭찬해줘라. 저 눈깔에 뭐 김이야? 아니, 이것은 너와 싸우다 생긴 상처다. 동방예지국에서 형한테 건방지... 어이 어이 조심해. 빨리 평가해줘라. 어린 놈이 싸가지가 없네. 카카오톡 들어가서 이거 좀 받아봐. 한번 받아봐 이거 좀. 여보세요? 아빠 그 나 오늘 화이자 2차 맞았거든? 어, 벌써? 내가 지금 왼팔이 아파가지고 없어져 버렸어. 아래나?
난 지금 샹크스가 됐어 아빠. 내 팔은 새 시대에 두고 왔다. 그리고 이 미친놈아. 이 효도를 끝내러 왔다. 이제 용돈만 받던 어린아이는 끝났어. 동생의 목숨을 내가 가져가겠다. 무새끼가. 아, 아무튼 이거 좀 보여주려고 전화했어. 예, 조만간 집에 내 왼팔 가지러 가겠습니다. 내 왼팔을 거기다 두고 왔어. 잘 씻어줄게. 응. 예. 여보세요, 들려요? 여보세요? 들린다. 네. 요즘 화이자를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? 아, 그 루피 오빠, 형, 아, 아빠? 저도 모르는군. 아, 이거 뭐 애니메이션 퀴즈인가요? 어. 가슴이 이렇게 커졌어? 아, 이 주먹 뭐야? 뭘로 잡은 거예요? 참 고추? 고추로 잡으신 거예요, 칼? 아니지, 빡가 어떻게 잡았냐고. 그건 그렇고, 악녀야. 네? 너한테 해줄 말이 있다. 듣고 싶지 않은데요? 4황 중에는 빅맘이라는 캐릭터가 있어. 에. 네, 듣기만 해도 될 거야. 듣는 중? 너 빅맘 닮았어. 빅맘은 아는데? 그 예은이 언니, 아니 그... 어? 아, 그게 아니라... 그게 아니라... 들었어? 이씨, 발령! 이거를 신고하려고 왔다. 이 개년 이거 어 우리 아 우리 깜부는데 씨발. 아! 내 복수를 해줘 악녀. 씨발 오빠. 응? 오빠 몇 살이지? 29. 그나저나 루피가 보고 싶구만. 이 밀짚 모자를 돌려줘야 될 텐데 말이야. 무조건이 될 거라니까. 아 이거 나름 좀 아니 루피 그 밀짚 모자 뭐지? 뭐야? 샤크스 이거 나한테 줬잖아. 아니 씨발 샤크스 이거 나 준 거잖아. 이봐 루피 잠깐만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라서 그러는데 이 좀 대봐. 필살기 보여줘 루피. 이대로라면은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 할 수 없지. 야 나다 여보세요? 죄송해요. 뭐야? 잘못 걸었는데 죄송합니다. 이봐 빅맘, 루피한테 맞고 싶나? 아 근데 죄송한데 저기요 상크스님. 응? 저 루피 소개시고. 저 왕자 있어요. 저 몸매 좋아요 안 돼요. 이봐 뭐라고요? 이봐. 루피를 네. 소개받고 싶으면은 저기 보아 헨콕급은 돼야. 이거 루피 그 남이 좀 궁금한데 남인 어떻게 지내? 남인 소개 좀. 내가 고백했던 차여가지고 배에서 쫓아냈어. 그렇구만. 니크로비는 뭐하지? 그 다음에 고백했던 차여가지고. 프랑키를 좀 만나볼까? 혼내주고 싶은데? 프랑키를 한번 만나보자고. 어 하나님 뭐야 이거? 프랑키군 안녕하신가. 나는 오늘 왼팔에 화이자를 맞고 샹크스가 된 와나나라고 합니다. 이쪽은 루피 해적왕의 대사내지. 어이 프랑키 내린지 얼마 됐다고 그렇게 안 오시는 겁니까? 이봐 프랑키 까불면 베어버리겠어. 슈퍼! 프랑키가 일장 먹고 날 쫓아냈거든. 여보세요. 뒤에 어떤 놈이요? 당신이 두 번째로 너, 만든 작품입니다. 너는 언제 갔어? 아버지. 루피야. 배는 어디 있어? 경제가 안 좋아서. 뗏목이라도 타야 될 거 아니야.
뗏목 탈 돈이 없어요 아버지. 그래서 용돈 좀 받으려고 전화 좀 드렸어요. 아빠. 어. 이 멋진 두 아들들 낳은 기분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아, 그게 주셨긴 해. 나는 나네, 나네요, 나는 나노요. 아나가 스키데 스키 스키데 도레다케 주요 이요 삼케데